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제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이후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또 북한을 보는 분위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며 강경 선회를 예고하더니 오늘은 긴밀한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상공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겁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대화 무용론을 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하면서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로 시간 끌고 도발을 통해 실익을 챙기려는 북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군사적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해법은 일단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북한이 스스로 대화를 요청하게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and the minister and I shar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our nations, our populations.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와 추가 대북 제재, 중국에 대한 압박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